예, 아까 213조 조금 더 볼게요. 자, 294페이지, 200 몇조요? 13조를 이제 봅시다. 자, 213조 안에 보시면, 294페이지요. 자, 213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무슨 자? 소유자는 그 다음 뭐한 자? 자,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점유한 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뭐할 권리가? 점유할 권리. 이게 바로 뭐라고 써요? 이게 본권. 점유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슨 자? 점유한 자한테 소유자는 몇 조를 던질 수 있다? 213조를 던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소유자는 전 소유자는 안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반드시 누구요? 현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갑이, 자, 소유권이 주면, 소유권 물청은 종이야. 해볼게, 다시. 자, 물권이 있어서, 이 밑에 뭐가 들어가죠? 물권적 청구권이 들어오죠. 그래서 물권이 뭐이기 때문에 주면 물권 청구권은 뭐다? 종. 이 특징은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반드시 뭐 한다고? 그러면 주가 죽으면 모두 따라 죽는다. 종도 반드시 뭐 한다? 따라 죽게 돼 있습니다. 자, 물권의 대표가 뭐죠? 소유권. 아셨습니까? 그럼 소유권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물권적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게 몇조몇 조죠? 213조하고 몇 조? 214조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있을 때만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갑의 토지에, 누구 토지에? 을이 여기다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을이 허락 없이 여기다 무단으로 뭐 했어요? 신축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거 맞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갑은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물청이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있단 말이야, 지금. 몇조몇 조가 있는 거야? 이거 던질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을한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갑이 소유권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뭐 하다가 제기하는 도중에, 어우, 이거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한테 넘긴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병이 등기에 갔어요. 병이 뭐 했다고?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없네.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야? 병이 뭐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모두 따라온 거야. 종도 따라 왔다. 그 얘기야. 몇 조가 몇 조가? 없잖아, 지금 사람은.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뭐할수 없는 거야? 물청을 못 던진단 말이야. 누가 던져야 되는 거야? 병. 근데 병이 특약을 맺었어. 나 소송하는 거 싫으니까 네가 진행하던 거니까 네가 좀 해라. 그것도 안 돼. 뭐가 넘어오면 소유권이 넘으면 반드시 소유권 물청도 같이 뭐 한다? 넘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군 안 되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213조 14조 없는 거야.
반드시 누가 던진다? 현재 수요 던진다는 얘기 아시세요? 다음, 점유한자 있죠? 전 점유자 안 돼. 누가 낸다고요? 안 돼. 누가 하는 거야? 현 점유자한테 던지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보세요. 갑이 자전거가 있어요. 뭐가 있다? 자전거가 요즘 비싼 건 1,000만 원 넘을 수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3,000만 원의 자전거도 있던데 보니까. 그 무슨 아주 뭐 그 뭐 아주 특수한 뭐 저건가 봐. 그럼 그 사람 자전거를 이 바깥에다 보관합니까? 아니면 자기 안방에다 보관할까? 차값이 더 비싸니까. 근데 뭐 우리는 모르지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만 알죠. 여자분들도 그냥 명품 가방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지. 근데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 가방 좋네.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뭐 짝퉁이라도 바른 사람 아무 관심 없잖아. 딱 보니까 괜찮네.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짝퉁 어디서 사죠? 저기 부산에 가면 많이 팔린다고 그러던데. 부산 국제시장 가면은 파는 곳이 있대요. 그 어떤 분이 이거 선물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짝퉁을 사가지고 그거 이제 부인한테 줬다가 부진장 혼났대. 왜? 짝퉁이라고 얘기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얘기 안 했다가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야 그게? 짝퉁 기분 나쁘잖아 그게. 그러면 갑이 아주 고가의 자전거가 있어. 에? 근데 이 자전거를 을이 침탈을 해요. 자전거를 뭐 했다고요? 침탈해가지고 팔아먹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판 경우. 뭐 한 경우? 판 경우. 팔았다는 얘기는 법률용어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응? 매매했다는 얘기지.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침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침탈이야? 응? 갑과의 관계에서 침탈이지. 그죠? 을이 병과 관계에서는 판 거야. 그럼 병은 을이 자전거를 뭐하고 있으니? 점유하고 있으니까 병은 을을 뭐로 믿고? 네? 소유자로 믿고 산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렇지만 애석하지만 이건 뭐이기 때문에 도품이거든. 그러면 을은 점유를 해야 안 해? 점유 안 하잖아. 점유는 누가 해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 던지냐고.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돼? 예? 병이야. 왜? 그러니까 과거 무슨 자라 할지라도 침탈자라 할지라도 현재 뭐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몇 점 못 던지는 거야? 이거 못 던지는 거야. 누구한테 던진다? 비록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주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전 점유자는 필요가 없고 누가 필요하다? 현재 점유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13제의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전 X 현 동그라미고 점유한 자도 누가 아니고 전 점유자가 누구다? 현 점유자. 자, 두 손 드시고요.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보세요. 소리 한번 지르시고 목 좀 돌리세요. 천천히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다시 또 반대로 돌리세요. 어깨 돌리시고 앞으로 돌리시고 자, 좀 뒤로 돌리시고 목 좀 터세요. 목 좀 이렇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요 목이 어떻게 된다? 공부할 때 머리가 이렇게 해서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목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나중에 목이 여기 어떻게 돼?
나중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독서대를 이렇게 놓고서, 예? 가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막 여드름 많이 나오는 있지. 예? 자세를 잘 봐봐. 맨날 이러고 있어. 거기 있으면 열이 전부 다 어디로 와? 얼굴로 온단 말이야. 목을 좀 제끼라고 이렇게 뒤로 제끼면 열이 앞으로 안 와. 그럼 여드름이 좀 없어진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한다고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웬만하면. 또 아파가지고 또 공부 못해가지고 또한달 까먹지 말고. 그 나중에 한 9월달 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침 맞고 9월달 가서 몸보신 하지 마시고 약을 먹으려면 지금 먹어. 몇 월달에? 1월, 3월 그때 약을 보약을 먹어도 그때 먹으라고. 몸 아프고 먹지 말고 미리.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뭐라면 또뭐 청명탕? 별거 다 사가지고 야 그걸 먹었더니 막 머리가 맑아진다 해서 그걸 또싹 사가지고 패고 먹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럴까? 그건 자기 뭐야 심적 얘기야. 또 어떤 사람 또 시험 보기 전에 뭐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봤더니만 야 시험 문제가 잘 풀리더라. 그것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잘 보긴 그건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몸보신만 언제 먹는다고요? 지금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지. 와서 질러 가서 카드를 긁고 아 자신을 위해서 긁고 자기 먹으라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그 절대 숨겨놓고 먹어. 뭐 해놓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하겠습니다. 갑이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를 침탈했어. 누가? 우리 침탈했어요. 근데 팔려는 잘안 팔려. 그러니까 자전거 어디다 둘 데가 없어. 자기 너무 많아. 훔친 게.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뭐야? 맡겨. 뭐라 맡기죠? 이거 비싼 자전거다. 비싼 자전거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 자, 맡긴 경우가 뭐냐면 아까 제가 가방을 맡기고 영화 간다고 그랬었지. 그 맡기는 게 법률용어로 뭐냐면 임치라는 거야. 뭐라고? 이마트 가서 물건 들고 들어가면 장못 보죠? 쇼핑 못 하잖아. 그 들어가기 전에 어디다가 빈 보관함에다가 거기다 맡겨놓고 갔다 오죠? 자, 유상임치, 무상임치. 돈을 받아요? 아, 그 100원 넣은 거는 다시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무상이지. 무슨 임치? 무상 임치야. 맡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임, 치, 인이고, 그 맡고 있는 사람이 수친. 근데 전철역 가면 여행 가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거울 때 굉장히 무겁지. 그러니까 그 역마다 뭐가 있어? 보관함이 있으니 거기다가 그건 돈 내고 맡기잖아. 무슨 임치? 맡긴 사람 명칭이 뭐? 임치인이고 맡고 있는 사람이 수취냐. 그러면 임치인은 현재 가방이 없어도 가방 없어도 점유하는 거 맞아? 무슨 점유? 저쪽은 직접 점유. 그러니까 무상 임치도 있고 유상 임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부 다 법률적으로 보이는 거야. 단지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요즘 라디오 들어요? 차 운전할 때 듣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보여요? 근데 꼭뭘 맞추면?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나오잖아. 똑같아. 주파수를 법률에 딱 맞추면 이게 법률적으로 보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여. 그러면 임치했으면, 을은 무슨 점이요? 얘한테서는 침탈자지만, 맡긴 경우의 입장에서는 을이 병에 대한 뭐가 돼? 이게 무슨 점이가 된단 말이야? 간접 점유가 되고, 병은
병은 직접 점유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자전거 침탈당한 사람은 213조를 누구한테 던질 수 있을까? 병한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점유자잖아. 이한테 던질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왜요? 점유자니까.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 속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요. 누구도 간접 점유도 포함된단 말이야. 다음 세 번째, 갑의 자전거가 있다. 자, 역시 을이 뭐 하나 자전거를 뭐 하죠? 침탈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이 자전거를 침탈해서 이걸 살짝 개조를 해. 뭐 해서? 개조해서 가게를 하나 갖고 있어. 예?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어. 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전거를 개조 점포에서 뭐예요? 만들어 놓고 파는 거야. 근데 혼자 팔기 힘드니까, 예? 병이라는 알바생을 두고 팔고 있어. 누구요? 얘는 몰라. 자전거를 침탈해서 개조한 자전거를 모르고 그냥 무슨 자로서 그냥 알바생으로서 생각을 뭐 하는 거야? 팔고 있는 거야. 에? 이 알바생이 뭐지? 이게 보여요, 그게 이제? 점이 무슨 자? 보조자가 되고, 이 을이 뭐가 되는 거야? 점, 유,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은 항상 뭐야? 출장 중이지. 뭐 하러? 침탈하러. 그 주로 어디로 오래? 여러분들 아파트에 난간에 있는 자전거들 있잖아. 갑자기 오늘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어쨌든 그러면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 던져야 돼? 병이 뭔지 있어. 병은 그냥 알바생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을한테 던지는 거지 누가 던지는 게 아니다. 점유 보호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213조의 점유한자 있잖아. 그 점유한자 속에는 과거 점유자 안 되고 현재 점유자 되죠? 그러면 현재 점유자 속에는 직접 점유자는 당연하고 간접 점유자라는 건 당연한데 누구는 아니다. 점유 보조자는 아닙니다. 그게 보입니까? 이 점유한자 속에, 이 점유한자 속에서, 그러니까 뭐할 권리가 여기? 당연히 뭐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슨 자? 현재 점유자. 그럼 여기 당연히 누구도 있고, 직접 점유자 들어가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들어가지만, 미안하지만 누구는 아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295페이지에 핵심 체크에 거기 쭉 적어 놨어요. 핵심 체크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거기 예를 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갑의 노트북을 을이 뭐 해서? 침타로 병에게 뭐 했다? 팔았다. 매매했죠? 매매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매도인은 점유자가 아니지. 이건 간접 점유가 아니잖아요. 간접 점유는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받을 수 있을 때 간접 점유죠. 그러니까 판 경우는 결국 물증 상대방은 침탈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1번은 뭐에 가는 거야? 1번은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점유자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간접 점유자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뭐가 될수 있다?
상대방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침타로 맡긴 경우라도 있지. 거기다 적어놨어, 제가. 매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치란 말 있잖아. 임치는 몇조 기억하면 돼? 200, 아니 아까 194조에 권권권 차차 치할 때 마지막 치라고. 그러니까 옆사람한테 물건 맡길 때도 이거 임치 좀 할게요라고 뭐요? 법률 용어로 쓰고 내가 간접 점유자고 당신이 무슨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 이렇게 말에다 한번 건네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자는 반환청구권 상대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뭐 1, 2, 3번 고들이 있네 여기 뭐 여기 이게 1번 예고, 2번 예고, 이게 몇번 예? 3번 예. 그래서 213조 이 점유한자를 해석을 정확하게 할 것. 그럼 이제 몇 조하고 몇 조가 연결된 거다? 204조하고 몇 조? 213조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물청 이야기를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시 물청 이야기는 사실은 맨 앞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략하고 왔었어요. 자, 185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185페이지 가시면 큰 3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가로 2번의 특성 있죠? 자, 2번의 특성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정하는 특수한 뭐다? 청구권이다. 자, 그러면 2번을 박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의 2번. 특성의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마음으로 같이 함으로 물권 이전 소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하죠? 그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물청 읽을 때는 여기 요거 요 말을 살짝 붙여 읽어라고 이렇게. 종된 물권적 청구권은 주된 물권과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주된 물권 이전 소멸에 따라 종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주된 물권을 양도하면서 종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존속하든가 종된 물권 청구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 물권과 종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할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상실한 누구는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물청도 없으니까 행사할 수가 없어. 유보시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한테 간다 반드시? 현재 소유자. 자, 그대로 쭉 가셔. 맨 밑에 3번에 1번 있죠? 기억 제목이 뭐죠?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204, 205, 206조와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고 니은 민법은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에 관해서 몇 조, 몇 조? 213조와 14조에 규정하고, 뒤에 건안 읽을게요. 표지 마세요. 제한물권은 내용에 따라 다 준용할 수도 있고, 하나만 준용할 수도 있고,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나와 있잖아. 거기 뭐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가 있고, 그 다음, 소유권 물청 213조와 14조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몇 조하고 몇조 비교하면서, 204조하고 213조 비교하면서 사람, 세 사람, 습득자, 사기자, 도둑 가지고 뒤에서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87페이지 가보세요.
자, 보충, 학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1번만 체킹하세요. 몇 번만? 물청은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뭐한다? 구분됩니다. 밑에 있는 2, 3, 4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익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204조하고 몇 조? 213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것을 공부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이걸 공부하면 이해가 될 거야. 일단은 몇 조하고 몇 조? 204조하고 몇 조? 213조 비교하고요. 213조의 점유한자 속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들어가지만 누구는 아니 된다. 네, 점유 보조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입니다. 그래서 282페이지 PC였어요. 282. 자, 282페이지 보시면, 자, 맨 위에 팍 나와 있는 제목이 뭐하고 뭐가 나와 있다. 그러면 공통적인 글자가 뭐야? 그러면 시효만 가지고 할게요. 시는 시간이다, 시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을 뭐할 수도 있고, 응? 취득할 수도 있고, 효력이 뭐야? 소멸할 수도 있다. 그 소멸하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취득하면 취득시효라 한다. 자, 먼저 소멸시효 162조 1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조 1항 어떻게 돼 있어요?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완성한다. 자, 그거 색깔을 칠하시고요. 자, 거기는 이제 162조 돼 있습니다만은, 자, 내용에 따라서는요. 자, 10년에 걸리는 채권도 있고, 또 3년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자, 1년짜리 채권 얘기예요. 뭐? 자, 음식점에서 자, 돈을 제때제때 내도 먹질 않고요. 한 달치 밥을 먹고 한달 뒤에 외상값 갚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 한밥집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잘하면 그것도 수익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가 외상값을 먹고 하다가, 자, 이 아주머니입니다. 식당 아줌마예요. 아주머니인데, 자, 을이 어떻게 하는 바람에 음식값을 뭐 하지 않고, 에? 하지 않고 휙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이 음식값 달라는 이 채권이 있거든요. 이 채권은 1년짜리 채권이야. 몇 년짜리? 그럼 갑이 1년 동안 아무런 권리를 갖다가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네? 뭐가 완성된다? 이 채권에 뭐가 시효가 뭐가 돼서 그러면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몇 년짜리니까 1년이라는 이 시간이 뭐 하면서 경과해서 효력 어떤 효력이 이 채권의 효력이 뭐가 되는 거야?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럼 법률적으로 무슨 관계가 없어져? 예? 법률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뭐 하는 거야?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은
뭐 갚을 필요가 없다. 돈 갚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이득이야? 을한테 이득이지. 그러면 이 갑은 을이 이 채권이 뭐가 완성되지 않도록 이게 완성되지 않도록 예? 갑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권리 행사 될거 아니야? 그게 밑에 168조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자, 168조 전체 박스 하세요. 168조입니다. 소멸시에 무슨 사유?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 사유로 인해서 뭐가 된다? 중단된다. 1호 청구, 2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질문할게요. 소멸시가 왜 완성됐습니까? 이걸 갑의 입장에서 얘기란 말이야. 갑이 168조를 몇년 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완성된 거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뭐가 완성되지 않도록 168조를 던지라 그런 얘기야. 한 예로 거기 청구 있죠? 청구는 이래서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응? 뭐 재판에 관계 없습니다. 또는 자꾸 독촉하는 거야. 야, 아까 밥값이 입으니까 15만 원 떼먹었어. 얼마? 그럼 전화 걸어서 야, 이 밥값을 떼먹느냐? 빨리 내드릴 거 아니야. 어우,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성의껏 내야 될거 아니야. 1만 원이 입금됐어. 얼마 입금됐어요? 그 돈을 만원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과거에 채권이 있으니까 돈 갚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가지고 했다가 얼마 갚았어요? 그럼 6개월 만에 돈을 갚은 거야. 그럼 진행했던 기간이 뭐야? 제로가 되는 거야. 다시 또몇 년? 딱 독촉하니까 또 3개월 정도 돈을 냈어. 그럼 다시 제로야. 다시 또 뭐야? 하여튼 뭐가 되지 않도록 계속 뭐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겠지. 그 나중에 성질 날 성질 안 나. 이거 돈 받으려고 내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뭐야? 내가 뒤 넘어갈 것 같은 게 나중에 뭐야? 애있다 뭐야 그냥? 잘 먹고 뭐야 그냥? 난 독촉도 안 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누가 잘못이 있는 거야? 갑한테.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을을 만났어. 이 아줌마 어떡합니까? 갑자기 확 돌잖아. 그러니까 을의 멱살을 확 잡고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뭐야? 더 리얼하게 떼먹어도 밥값을 떼먹니? 이 뭐라 말할 거 아니야? 멱살 잡고서 이때 을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사람의 길을 갈 건지 네? 법의 길을 갈 건지를 잘 선택하고서 무슨 길을 가고 싶으면 아니 사람의 길을 가려면 도의적이자 도의적으로 미안하잖아.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갚을게요. 뭐 한다고요?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갑이 몇 조를 안 던졌어. 몇년 동안. 그래서 안 던지면 법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에? 이게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 순간 을은
소멸시효 이익을 얻은 거야. 에? 이익이 뭐죠? 돈 갚을 의무가 없었잖아. 근데 돈을 뭐 했다는 것은 갚겠다는 얘기는, 네? 이 소멸시효 이익을 갖다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야. 무슨 표시야?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야 전이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승이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럼 돈을 갚아야 돼. 아까는 완성되기 전에 돈 갚은 건 뭐야? 채무 승인이 맞아. 이건 과거의 채권 채무를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는 취지고, 이거는 소멸시효 이미 다 끝났잖아. 후에 완성된 것을 뭐 하겠다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야. 자, 어쨌든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약하게 나가니까 이 아줌마가 기세등등하죠? 뭐라 합니까? 지금 가면 또 언제 봐?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요? 갑자기 시계를 풀입니다. 뭐요? 시계 주면서 뭐로 대신하자고. 15만 원 시계 대신하자 했더니 아줌마 뭐라 그래요? 요즘 시계가 하도 뭐야? 하도 뭐 흔하잖아. 15만 원 상당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럼 시계로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얘기야. 뭐겠다는 거예요? 무슨 변제? 아줌마 뭐라 그래요? 안 돼. 아니 만 원짜리 시계 가지고 어떻게 15만 원 밥값을 대신하게 안 된다. 근데 순간 이 목에서 잠깐 이 목걸이가 보이는 거야. 금목걸이야. 그거 내놔. 이거 30만 원짜리인데 아 시끄러. 내놔. 돈 거스려 줄 테니까. 그래서 금목걸이로 대신 받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시습니까? 근데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을 가고 싶으면 법의 길을 갈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딱 해야 됩니다. 딱 멱살 현수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치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어디다 손을 대고 가지고 놀랄 거 아니야. 아니 밥값 떼먹은 놈이 소리 질러. 그리 뭐라 합니까? 밥값 떼먹은 맞지만 아주머니께서 1년짜리 채권 가지고 1년 동안 나한테 168절 던진 적 있습니까? 168절은 뭐야? 아주머니 몰라.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한 적 있냐고.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고요? 완성됐습니다. 어디서 손을 잡고서 법률적으로 갚을 거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단호하게 뭐 한다? 거부하고 뭐야? 당당히 갈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나쁜 놈 같은 이렇게 할 거야. 속으로 잘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들키면 뭐로 갈 건지 이걸 갈 건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적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근데 계속 줄 뜨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 생긴단 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도록 가끔 뭐를 던져라? 중단을 시킨단 말이야. 청구, 압류, 가압류 같이 뭐야? 승인.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미등기 매수를 해보자 그런 얘기야. 뭐라고요? 자, 갑하고 을하고 563조를 하였다. 채권법에 무슨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을이 잔금을 주면요, 을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 자, 등기 청구권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 시험 문제, 한 문제 가치가 있는 용어입니다. 등기 뭐다? 자, 매매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응? 매매가 무슨 행위?
채권행위죠. 자, 그럼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힌트 드렸잖아. 지금 무슨 행위에서?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아셨습니까? 무슨 청구권? 자, 이 등청 있는데 을은 사가지고 뭐 하지 않고 이거 등청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등청을 행사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뭐 해요? 이 사람은 점유를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요? 점유를 한단 말이야. 점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미, 등기, 매수인.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어? 다시 얘기해봐요. 뭐가 없어? 어,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등기 권리증 갖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가 갑자기 이 토지 등기 부상은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흘러다 가지고 어느 갑자기 토지가 전부 다 논이 전부 다 수용되는 거야. 국가에서는 수용할 때 그냥 주고 보상금 줄 거 아니야. 보상금 300억이 나와. 300억이. 국가는 누구한테 보상금 줘요? 왜 줘요? 국가. 등기부에 있는 본권 대표 소유자 줘야 된다는 얘기야. 등기 권리증 갖고 있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을이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참 뒤에 비로소 뭘 던지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뭐 요구해요? 이제 등기 해달라 라고 뭘 행사하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갑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지. 무슨 길? 사람의 길과 법의 길이 있단 말이야. 사람의 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과거에 내가 돈을 받았으니 내가 등기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무슨 길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법의 길을 가려면 이 사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다. 그래서 채권에서 발생하는 무슨 청구권은? 응?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무슨 청구권이다? 응?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 채권은 채권을 자 162조 몇 조요? 아까 나와있잖아요. 162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채권은 101항에 따라서 뭐의 대상이다? 네? 소멸시에 뭐고 대상이 되고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 이 채권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뭐가 완성된 거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다. 이렇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그럼 완성됐다는 얘기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뭐 해줄 의무가 없다. 등깨줄 의무가 없으니까 이 토지는 누구께 아니고 본권 대표 수익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뭐다? 나한테 있는 거다. 무슨 길을 가면? 그럼 300억 뺏기게 생겼잖아 지금. 그래서 을이 법원에 뭘 제기해요? 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판사병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의 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에서 뭐라 합니까? 판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판사님, 1번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행에서 발생하는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공부하셨습니까? 물권으로 공부하셨으면 물어볼 거야. 병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맞는 거 맞다고 해야지 뭐예요. 다음 두 번째, 162조 1항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것도 뭐라고 돼요? 네? 첫 번에 이것도 뭐야? 맞다.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맞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세 번째,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뭐 행사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세 번째도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더 해서 뭐야? 맞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저합니다. 이론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뭐가? 이론은 맞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시골 풍경이 어떻다고? 시골에서는 뭐 하지 않고 등교하자고 경작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이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딱 떠드는 얘기가 몇명 없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야?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냥 점유한 사람들 많잖아. 그럼 갑자기 여기서 뭐야?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다란 말을 못하고 뭐야? 행사하지 않았단 말은 틀리다. 이렇게 갑자기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이 뭐랍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대라. 권리를 행사했다는 근거를 대라. 뭐 행사했다는 거요? 권리를 뭐요? 행사했다는 이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가 뭐냐고 도대체? 네? 그렇죠. 할말 없으니까 뭐야?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경작했지 않느냐? 뭐 했다고요? 경작했지 않느냐? 경작이 뭐다? 이게 바로 뭐다? 뭐 했다고? 점유했다는 얘기야. 그럼 뭐다?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점유가. 이게 권리를 뭐한 거다? 행사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거 완성된 거 맞아요? 원이지. 완성 안 됐지. 그럼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있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등기 안 했지. 근데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채권이야 물권이야? 왜 채권이야? 매매가 뭐이니까? 채권 행위니까 그 등청도 뭐다? 채권이란 말이야. 그럼 뭐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효 대상은 돼.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등기 매수인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 있는 곳을 가볼게요. 어디 있는 거요? 등기 뭐예요? 청구권 가볼게요. 212페이지 가세요. 21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있습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A 탁 채권적 무슨권 청구권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한 갖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행위? 힘들면 채권법에 있는 계약 중 매매니까 채권법에 있는 계약 중 매매니까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성질도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됐습니까? 자, 10년에 무슨 시효? 아까 162조 1항 있었죠? 매수인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 걸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죠. 인도받아 사용 가로 묶으면 바깥으로 빼시면 이게 뭐예요? 점유한다는 얘기지. 뭐 한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때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으며 또 나아가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승계를 뭐 해준 경우에도 승계 준 경우도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계속 팔잖아, 이렇게. 등기 안 하고 을한테 팔았지. 을도 등기 안 하고 병한테 팔고 권리증만 넘겨주잖아. 그럼 을은 점유해야 안 해, 원래가? 아니, 원래 점유 안 하는 거라고, 원래가. 근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완성돼서 을의 등청이 날아가면 병 점유하고 있어도 죽잖아. 그 그러니까 병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을이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등청은 뭐가 진행하지 않도록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도록 진행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판례 이론이 형성된 거야. 그럼 거기 A, B 전체 박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얘기야? 미, 등기, 매수인. 그죠?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야. 미, 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어. 그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뭘 갖고 있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이 등기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예?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 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서도? 판례에서도. 아,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행사하지 않아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에?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등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에 관한 얘기고? 응? 소멸시효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등청 있잖아, 그대로. 채권이죠? 등기하장 뭐 하고 있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뭐에서요? 흘러서. 20년이 됐어. 몇년 됐어요? 그럼 다시 원위치 해보세요.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 200. 82페이지 가봐. 245조 1항.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기에 부동산 무한자 점유한 자는 모함으로써 뭘 취득하죠? 잠깐 스톱. 다시. 뭘 취득하죠? 그렇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 뭐에서 몇년 되면 20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때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예? 시점대 가서 뭘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무엇을 취득해요? 이제 무섭죠 말하기도. 뭐 취득해? 그렇죠. 본권. 예? 대표 무슨 권 취득한다?
큰 흐름을 기억한 다음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20년 전후 따져보고 해보자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시호야? 이거 봐, 이거. 점유. 그래서 245조 1항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점유해서 나중에 등기하죠. 그래서 점유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야. 무슨 시효?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다가 몇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20년 전에 매매 계약 그 서류들이 다 없어졌어. 뭐 하나도 없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몇년 되더라도 20년 되더라도 아까 뭐 행사해서 이거 행사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 20년 되더라도 왜? 이 등청은 뭐가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근데 그러니까 옛날 서류가 하나도 뭐야? 매매도시 기록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이제 뭐 가지고? 점유를 해서 몇년 됐다. 입증할 게 없으면 20년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격해서 무슨 시효? 그러니까 아까 20년 돼가지고 과거에 등청 가지고 이거 공격할 수도 있는데 뭐 가지고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입증 자료가 없으면 못 하잖아. 그때 뭐 가지고 점유 취득시효를 가지고 공격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본권 대표 무슨 권?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근데 이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계약 관계 있었지.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상 누구 거야? 갑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죠? 그때 뭐 피난 가고 뭐할거 아니야. 근데 북이 고향인데 피난 왔다가 38선 거지는 바람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죠, 주로.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그 강원도 가면 그런 데가 많대요. 그 강원도 가면 거기 뭐지 그거? 무슨 저 순대 있잖아, 거기. 아바이 순대 있잖아. 거기서 오신 분들이. 에? 거기 북한인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뭐 없이 본권 없이 그냥 뭐 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점유를 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를 뭐 하고 뭐 경작하다가 아무 주인도 없으니까 경작하다가 그때 뭐 쥐레 밟아가지고 뭐야 그 당시 발목 나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몇년 지나니까 2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려. 뭐라 그래? 누가 와서 야, 20년 되면은 뭐할수 있대? 소유권 가져올 수 있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슴이 설레 안 설레? 사실은 이 사람 거기 소유 사람 말은 없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없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몇년 되니까 태도가 돌변하지. 뭐가 있었다고? 주장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몇년 되면? 자, 점유했죠? 그래서 몇년 되면? 20년 됐죠? 그럼 뭐가 완성됐다? 기간이 완성됐잖아. 뭐가?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야, 주장. 그러면 갑은 그동안 뭐 했냔 말이야, 갑은. 자기 토지에서 뭐 하는데? 와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 이제 247조 2항을 보세요. 몇 항이요? 2항에 뭐라고 돼 있어? 소멸시효 중단을
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 있죠. 그 기간 대신에 시효로 바꾸세요. 시효. 시효 바꾸셨어요? 그러면 245조도 맨 마지막 제목이 취득 기간이지. 제목이. 시효야, 시효. 기간 대신에 뭐다? 시효. 246조도 끝에 네 글자가 취득 기간이지. 시효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무슨 시효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취득 시효죠. 그럼 247조 2항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잖아. 가로 묶으시고 168조로 딱 화살표 올리라고.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고 그랬지. 취득 시에 준용한다고 그랬죠. 질문할게요. 취득 시효가 왜 완성된 거예요? 갑이 자그만치 몇년 동안 을을 향해서 몇 조를 한 번도 안 던지셨다. 168조를 안 던졌단 말이야. 예? 행사하지 않았단 얘기지. 결국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중단을 시켰다, 안 주셨다. 안 시켰으니까 갑한테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와서 뭘 해야 돼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잖아. 무슨 법적 조치 이런 걸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취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권만 있는 것뿐이었지. 한 번도 이 현장에 왔다 안 왔다? 안 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몇 줄을 안 던진 거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안 던졌어. 몇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갑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물어볼게요. 을에, 을이, 갑이, 을을 칠약 올리는 중단이 언제일까? 아니, 얘가 몇년다 됐는데, 19년 11개월 와가지고 중단시킬 때, 뒤로 넘어갈 거야. 몇 년이요? 10, 와서 중단시키면 되는 거야. 제로. 다시 20년이 되죠? 이건 한번 들키면 절대 취득시효 못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몇조안 던진 거? 문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을이, 이제 여기서 뭐가 발생, 이게 발생하는 거야. 이게 발생하는 거야. 든게 뭐야? 발생해서 얘한테 뭐 해서 행사해서 안 해줄 거야. 그럼 법원에 또뭐 제기해서? 소 제기했어. 판결 받아도 소유자가 아니야. 가서 뭐 하게 돼야 돼? 시점 때 판결 받아서 뭐 해야지만이? 뭘 취득한다? 뭘 취득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왜 완성됐을까? 갑께서 20년 동안 안 던졌단 얘기야. 몇 조를? 가끔 이런 사람 있지. 갑이 168조 안 던지고, 에? 그러다가 중간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지. 병이 등기했죠? 등기에도 중단 사유 아니에요. 168조가 없으니까. 얘도 이걸 안 던져. 그래서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 죽는 거야. 이 사람이 18년 차 샀어. 몇년 차? 토지 가격이 300억이야. 그럼 몇년 뒤? 완성됐지? 그러면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토지 매매할 때는 반드시 현장 가야 되겠지. 임장 활동해서 거기 뭐가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점유하는지를 뭐 하고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뭐 해버리고 권리 아직 20년 안 됐으면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무슨 시효 지금? 점유, 취득시효,
그럼 뭐 가지고? 아니, 점유 가지고,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한 거야. 그죠? 제가 개념만 얘기한 거지, 안에 안 들어갔어. 그죠? 그러면,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맨 우측 하단에, 미등기 매수인 하고 점유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뭐가 돼 있고? 소멸시효가 있고, 무슨 시효가 있어? 그렇게 기억하세요. 보세요. 지금 미등기 뭐라고? 매수이냐? 그럼 뭐, 등기 안 했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본권이 있어, 없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잖아. 근데 뭐 하고 있어? 자, 시효가 두 가지가 있지. 네? 시효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시효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가 무슨 시효? 하나가 무슨 시효? 질문할게요.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네?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 보호할 거 아니야. 에? 다음. 점유하고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돼, 완성되지 않아? 완성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등기 매수인 점유하고 있죠? 무조건 유리 해석. 무조건 유리하게 뭐 한다? 해석한다는 얘기야. 미등기 매수인 점유해가지고 시효, 시효 두 가지 있지? 하나가 무슨 시효? 하나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 사람한테 죽잖아.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거지. 두 번째, 점유해가지고 20년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 거? 완성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 생각하란 얘기야.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시효 두 가지를 잡아라. 되십니까? 또 일어나면 또 내용 모르지? 괜찮아. 제목을 기억하라고. 뭐를?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얘기할까요? 요것만 기억하라고, 이렇게 요것만. 프린트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돼 있잖아.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거고. 이거는 완성돼야지 좋은 거 아니란 얘기지.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내용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공부할 때 내용부터 철려하지 마시고 뭐부터 딱 걸어놓고 제목을 걸어놓고, 야, 제목 안에 내용이 도대체 저게 뭐지? 저게 내용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야. 그럼 제목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근데 내용이 기억이 잘안 나. 대신 내용은 채워진단 말이야. 계속 내용은 들을 거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내용을 아무리 갖다 드려도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등기 청구권 얘기란 말이야. 뭐 얘기? 등기 청구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뭐 하고 있으면 이 등청의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럼 등청 문제가 따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몇 문제? 이게 한 문제라고.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취득시효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란 이 단어를 완벽히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 옆에다가 나중에 이 말을 갖다 드릴 거예요, 이 말. 제척 기간이란 말.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또. 이거 한적 있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취소권 소멸할 때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10년 있잖아. 그건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이라고 또 나와. 무슨 기간? 그러면 제척 기간 관련된 거 이거 하면 또몇 문제 이거? 그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몇 문제? 민법이 100문제 나오나 200문제 나오나?
40 문제가 나오는데 몇 문제를 안다는 것을 이게 물권법 심이야. 이게 물권법 심. 무슨 님? 다 지워야 되겠다. 또 헷갈리니까. 요것만 기억해. 뭐? 미등기 매수인 점해 가지고 시효 두 가지가 뭐하고 뭐? 하나가 뭐?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나. 진행하지 않아야 돼. 취득이 완성돼야 돼? 아니면 완성되지 말아야 돼? 그렇게만 기억하기. 됐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힘드시죠? 괜찮아. 힘들어도 곧 되려. 꼭 기억하세요. 네, 자신한테 박수 치면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